네, 안녕하세요. 전망좋은 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서구 성남동 성남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인천 2호선인 여성회관역도 가깝고요. 더블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부분 세대가 완판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 중 가장 저렴한 게 2억 7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부 평형은 30평형대로 굉장히 넓고 역세권인데 2억 7천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재래시장 등 대형 상권과 초중고 모두 도보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보면서 천천히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에는 오른편으로 신발장 3칸 키 큰 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깊게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가사동 스위치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불 끄고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기 전에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이 바로 있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큰 거울과 옆에 거울 수납장 등 수납 공간이 넉넉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식구수 많이 없으시면은 4인용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안마의자 같은 거 설치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자 부근에 뭐 식탁이나 이런 거 두셔도 되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주방 공간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요 공간이 이제 거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탁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서 뒤쪽으로 수납장 같은 거 짜놓으셔도 충분히 수납 공간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중간에 있는데요. 식탁이 현재 중간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뒤쪽으로 살짝 빼시면은 뒤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식탁을 안 하시고 이동식 식탁을 설치를 하신다면은 여기를 거실 확장형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그린색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거지하실 때 머리 안 걸리시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설치 가능하고요. 오른편으로는 냉장고 두 대 자리 충분하게 들어간 공간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너무 좁으시다 그러시면은 아까 보셨던 거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냉장고 설치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가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3m, 2.6m 정도 나오는 다른 빌라들의 중간 정도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를 옷방으로 쓰신다면은 붙박이 장 같은 거를 짜서 넣으시면은 충분히 사계절용 옷 보관 가능할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꾸며져 있는 대로 이렇게 뭐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요 옆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한번 볼게요. 네, 베란다 공간 같은 경우에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전도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1등급짜리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를 안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자 정도 나오는 크기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더블 사이즈 침대를 놓더라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나 옷장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요. 그다음에 있을 건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세면대,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벽면은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집의 중간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중간방 역시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서 10자 정도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 자녀분 쓰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침대 하나 놓고 뭐 책상과 옆쪽에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 이렇게 한번 다 살펴보셨는데요. 내부 30평에 7호선 성남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2억 7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나온 빌라였습니다. 여기 투룸 같은 경우에는 1억대도 있었고요. 지금 한 세대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